바울을 잡고자 소동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의도한 바를 이루지 못하자 일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새로운 음모를 꾸밉니다. 이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산헤드린의 공회원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영외로 유인해내요. 자기들에게 기회를 주면 바울을 죽이겠노라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후대 랍비 문서를 보면 이 유대인의 산헤드린 공회원은 어떤 음모에도 동참하면 안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의 신념, 온전치 못한 신념이나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는 데 있어서는 규정 같은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규정은 남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나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꺼이 그들과 함께 공모하여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음모에 대해 마치 우연과도 같이 바울의 생질이 그 음모를 알게 되고 바울에게 전하여 천부쟁에까지 전해지는 장면. 그래서 바울은 이제 본문을 보면 보병 200명에 기병 70명, 창병 200명, 총 470명의 군사의 호위를 받고 이제 가이사랴까지 호송하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병력,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당시에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병력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을 호송하기 위해서 이렇듯 어마어마한 병력을 동원시킨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말하는 많은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런 사도행전 본문의 내용이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정말 인스테이블, 요동치는 것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실제적인 교훈으로 다가와야 될 것인가? 그 실제적인 삶의 교훈들을 오늘 본문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통해서 함께 받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하나 되라면 열심인 것, 우리는 다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우리는 열심히 할 것, 자녀들에게도 열심히 할 것을 우리가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받고 있죠. 반복해서 교훈받고 있죠. 열심은 물론 좋은 덕목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죠? 방향이고 진리이며 열심의 내용인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열심의 정도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12절과 13절이죠.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그리고 이같이 동맹한 사람이 40여 명이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정한 목표를 이루기까지 먹지도 마시도 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까지도 부인하며 부정하며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 않겠다 마시지 않겠다는 이들의 열심을 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이들의 열심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듭니까? 불쌍하다. 비극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열심의 내용이 너무 헛된 것이고 하나님께 전혀 공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렇죠. 속도를 내기 전에 방향을 먼저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LA를 가려면 I-70 West를 타고 가야 되는데 I-70 East를 타고 열심히 가면 가는 것만큼 불행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려는 목적지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나라고 결심한 사람들은 어쩌면 자신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들의 열심을 보면서 이들의 열심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1년도에 벌써 1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저마다 할것 없이 새해를 시작하며 마음의 결심을 내며 내가 열심히 살겠노라고 결정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작년 한 해도 살아오셨을 것이고 이올한 해도 열심히 사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본문의 교훈을 앞에 놓고
오늘 한 주간만이라도 다시 한번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는가를 생각하고 판단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울러 2021년도에 여러분이 열심을 내서 살아내려고 하는 그 삶의 모든 내용들이 저는 하나님께도 공감이 되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영원한 생명에도 의미 있는 열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의미 있는 올바른 열심으로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마음에 기억하며 떠오른 생각은 라틴어의 한 구문인 ad fontes라는 말이었습니다. ad fontes. 이 ad fontes라는 라틴어는 back to the sources, 근원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fountains, 샘물의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온전한 생의 열심을 위해서 돌아가야 될 우리의 source, 근원과 돌아가야 될 fountain, 샘물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제 목회 30년 이상을 하면서 이제 제 역할이 뚜렷하게 제 마음에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해야 될 가장 좋은 일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인생의 소스 되는, 여러분의 인생의 파운틴 되는, 샘물이 되고 분수가 되고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관심을 집중시켜 드리는 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저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근원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관심을 돌이켜 드리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생활장을 열어가며 가장 첫 번째 권면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열심히 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내는 것이죠.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해낼 수 있냐고요? 쉽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여러분 귀가 따갑게 들은 성경에 관한 교훈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받아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뭐를?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목사님, 하지만 오늘 본문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바울을 죽이겠노라고 한 사람들도 그렇게 구약을 열심히 암송하던 유대인들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옳게 분별하라.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꼭 명기해놓고 미처 슬라이드로 준비 못했는데요.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구가 되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빚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에 관련된 교훈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기도는요, 하나님을 바꾸려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며 내가 바뀌어 나오는 것이요,
우리는 기도를 능력인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나가서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해, 사랑해, 용서해, 손해봐. 이 말씀 앞에 내가 변해서 나오는 것. 그게 진정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생각을 갖고 들어가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열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 오늘도 백지와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려주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의 교훈의 그림을 보게 도와주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근원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2021년도에 살아낼 여러분의 삶의 열심이 하나님께도 공감이 되고 하나님께도 의미 있고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에도 의미 있는 복된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은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나의 이익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푼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바뀌는 거죠. 나의 삶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되어져서 거룩한 산재물의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께 의미 있는 열심의 삶을 살아내는 것, 2021년도에 여러분의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가 두 번째로 이런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받을 교훈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하심인데요. 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고백을 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이것이 그의 삶의 고백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서 정말 위기의 순간에 처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정말 무연가도 같은 기적가도 같은 엄청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생질, 그 음모를 파악하고 바울에게 나왔던 그 바울의 생질의 이름도 누가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영내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사실 그때 영내에 들어간다는 것, 바울을 만나러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40여 명의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공회원을 동원해서 바울을 영외로 끌어내려 하였던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생질이 어떻게 들어가냐, 이것도 사실 누가는 그렇게 관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가 이 바울의 생질로 하여금 음모를 알게 하여 그 음모를 밝히게 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비록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등을 돌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욥기를 읽다 보면 욥이 마음에 너무나 큰 갈등이 있습니다.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불신앙을 가진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갈등하며 외친 것은 왜 분명히 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안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주 후에 이 교훈을 좀 더 자세히 볼 건데요.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욥기를 읽게 하셨을까? 욥기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욥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리로 청해 주시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욥을 읽으면서 단순히 욥의 스토리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욥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까? 욥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욥만 보시고 계셨어요. 욥이 너무나 자랑스러우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욥을 향하고 있었는데, 욥의 갈등은 뭐예요? 하나님이 왜나안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과 제가 바깥에서 욥에게 한마디의 충고를 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뭐라 말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욥, 하나님은 지금 너만 보고 계셔. 하나님은 지금 너만 보고 계셔. 여러분, 오늘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470명의 군대를 동원시키고 계신 거예요. 이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고 할때그 의미는,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물리적인 일들이나 영적인 나라, 역적인 일들, 나라들과 사건들, 인간의 운명과 사람의 성공과 실패,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다스린다는 것. He is in perfect control of your life and my life. 우리 인생에 완전한 통제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바울에 일어나고 있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교훈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만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욥만 하나님이 보고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관심 밖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되게 하려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꼭 확인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할 일을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 어르신이 붓글씨를 하나 쓰셔가지고요, 액자로 만들어서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사무실 의자에 앉으면 딱 보이는 자리에 제가 그걸 세워놓고 그 문구를 항상 기억합니다. 그 문구는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에요. 진인사 대천명. 그 말의 의미는 인간이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고 대천명, 하늘의 뜻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내가 할 일을 다 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질로부터 유대인의 음모를 들은 바울은 그가 할수 있는 일이 뭐죠? 예, 그 음모를 천부장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바울은 기다립니다. 자기가 할 일을 하고 기다립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하심,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저는 하루하루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여러분이 해야 하는 성실한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요즘 아카데미 클래스를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었던 디지털 시대의 리더십이라는 글이 있었어요.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제 마음에 기억한 것,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Think not, plan not weekly. 일주일 단위로 계획하지 말고 plan daily. 하루하루 계획하라는 거예요. 그 말의 요지는, 일주일 후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 우리는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죠? 내일을 빌미로 해서 오늘
캐세라 세라, whatever will be will be, 될 대로 되라 사는 건가요? 아니에요.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말했죠. 비록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저는 이 말이 합당한 주의 백성의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는 종말의 시기와 때는 아버지에게만 알려진 것이라 생각하고 언제 종말이 올 것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은 늘 권면하세요. 깨어 준비되어 있으라.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깨어 준비되어 있으면. 그렇죠? 학생이 시험이 준비되어 있으면 오늘 시험 봐도 되고 내일 시험 봐도 돼요. 시험 준비 안된 사람이 맨날 언제 시험이야? 언제 시험이야? 물어보고 다니는 것이죠. 시험이 준비되어 있으면 오늘 봐도 괜찮고 내일 봐도 괜찮은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삶인가? 진인사, 내할 일을 성실하게 매일의 삶 속에 계획하고 그 일을 감당해내라.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기억하며 오늘 오후부터, 아니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삶의 현실적 일들을 성실하게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여러 날을 살려 하지 마시고 극심한 질병으로 진단받고 마음에 절망한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항상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되죠. 우리가 정말 시한부적인 어떤 어려운 병에 걸리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얼마나 살수 있대? 얼마나 살수 있대? 근데 저는 이렇게 저 스스로에게도 권면하고 이렇게 또 권면을 합니다. 환자들에게. 우리 너무 여러 날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잘 삽시다. 오늘 하루 먹을 거잘 먹고 오늘 하루 치료받을 거잘 받고 오늘 하루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 말하고 그러면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3일이 되고 3일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여러분 인생이 이 시대가 불확실한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오늘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으면 우리는 억울할 것 하나 없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열심히 충만하게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될수 있기를 여러분이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의 핵심적 교훈이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복잡하게 여러 시대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쓴것 같지만 결국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네 가지 주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왜 필요한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 사실 이네 가지를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질문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 단순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시지? 거기에 파생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기대할 수 있냐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일하시겠구나라고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생질이 백부장을 통하여 천부장을 만나는 장면이 19절입니다. 19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뭐냐? 여러분 이 19절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니 이미 천부장을 만나러 왔는데 뭘또 조용히 잡고 가서 말했을까? 저는 천부장이 아마도 아, 이제 바울이 내게 뇌물을 주러 왔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그이 느낌이 맞는 건 왜냐하면 당시에 군인들이
돈을 버는 방법이 뇌물이었어요. 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사도행전 24장 24절 말씀을 여러분이 눈을 쭉 훑어보면 24장 26절 보면 벨릭스 또한 바울을 자주 청해 만나 그와 대화를 나눴는데 2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얘기하더라. 근데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이기심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이기심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저는 아직도 성경에 제일 많이 성경에 제가 써놓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을 하세요? 그겁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도 고백한 것처럼 성경은 내가 이해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책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는 것이지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지난주일에도 요셉에 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의 형통 요셉 하면 떠오르는 게 형통인데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제 부자가 돼서 건강하게 명예와 권세를 얻어서 종을 부리며 살았다가 아니라 종이 되었다. 아니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는데 왜 종이 됐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또 써놨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어요. 근데 어디 있었죠?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정작 우리 생각에 요셉이 이제 형통하게 됐구나. 애굽의 이인자가 되었을 때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일을 하시지?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아니 생지를 통하여 그 음모를 알게 하실 것이면 그냥 보란듯이 그냥 딱 꺼내주시지 뭘 그걸 또 백부장을 통해서 천부장에게 가게 하시고 또 천부장이 또 벨릭스한테 뭐 보내 뭐 이런 왜 과정을 생각하실까. 저는 하나님이 제 뜻대로 일하지 않는 게 너무 감사해요. 1월 1일 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제 휴일을 보내면서 영화를 하나 봤어요. 원더우먼 1984. 원더우먼 1984. 이게 이번에 개봉된 영화인데 스트리밍으로도 개봉이 돼서 가족과 함께 봤는데요. 별로 재미없었어요. 근데 교훈이 하나 있었어요. 제 마음에 기억된 교훈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원더우먼 1984의 전체 주제의 핵심적인 교훈을 하나 대라면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면 이 세상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내용 중에 그 큰 줄거리가 뭐냐면 이 DC 코믹 그릭 헬라 신들이 아니라 DC 코믹에서 만들어낸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신 하나가 돌로스라는 신이 있어요. 이 돌로스가 뭘 남겨놨냐면 드림스톤. 뭐든지 그 돌에 대해서 원하는 거 한 가지를 이루어지는 그 돌을 남겨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돌에다가 I want to become a dreamstone 그랬어요. 지가 드림스톤이 돼서 아무한테나 다 위시를 하나씩 이뤄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세계가 완전히 chaos, 혼란으로 빠져들어요. 저는 가끔 기도하다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그때 그 기도 응답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 원하는 대로 다 되면 그 좋은 세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영화의 핵심 뭐냐면 renounce your wish. 내가 바라는 거를 내려놓으세요. 그래요.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데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주실 하나님이세요.
상황은 아무리 변해도요. 아무리 변해도 그 상황은 또 변해요. 여러분 상황 때문에 우리 믿음이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세상은 여러분이 아무리 살아도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아무리 좋은 거라 해도 여러분 좋은 것에 중독돼서 좋은 게 좋은 거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유일하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오늘 지금 내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도 아,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 그 기대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건 뭐죠? 바울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지금 고난을 없애주세요 기도하지 않아요.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스텝핑스톤, 도구가 될 것이고 이 고난은 내가 받을 영광에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변한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변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세상의 어리석음, 세상 사람들의 이기심까지도 사용해서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이 하나님을 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해석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2021년도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더 이상 상황이 변하는 것이라기보다 아버지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합당하게 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상황에 대한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있게 그 온전한 판단을 통해서 온전한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2021년도에는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하고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빨리 내려놓고 정말 구해야만 하는 것들을 구하며 인생이 우선순위에 분명히 맞추어져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여러분과 저로 거듭나 태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 하나님께 의미 있는 열심의 삶, 그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다시 여러분들의 인생의 근원, 인생의 분수, 소스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각과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관점들이 재설정되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합당한 판단을 내리며 합당한 행동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2021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찬송과 찬양을 정해봤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사랑하는 뉴라이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한 번도 일하심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 인도해 가시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여유와 감격과 기쁨과 감소를 누리며 살게 하시기를 의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2021년도에 전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